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게다가 운동은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기분이 좋고 또 그러다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고 그러다 보면 또 낯설자들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까지 톡톡하게 챙겼던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신나는 하루 지금 찾아가 봅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나들이하기 더없이 좋았던 지난 주말. 이른 아침부터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모여 관서대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직원들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산하에는 모두 13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관할 지역이 다르다 보니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직원들끼리 왕래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마련한 소통과 화합의 자리. 근무하는 곳이 달라 자주 보지 못하는 만큼 이런 기회가 있어 더 반갑고 좋은 직원들입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관서대항 테니스 대회에는 관내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에서도 참석했습니다. 국세청 관서대항 전에 우리 대구 공인회에서 해서 유관단체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했던 행사라서 올해도 역시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날 대회에는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를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대구지방국세청장기 관서대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시간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관서대항 테니스 대회는 비록 1년에 한 번 개최되지만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테니스를 배우고 싶거나 함께 운동하고 싶은 직원들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국세청 연합테니스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호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한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 같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저희 행사로는 봄에는 관서장 대항 대회가 있고 가을에는 개인 복식전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도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국세청, 세무사, 회계사 여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화합도 다지고 서로 공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 선수의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제18회 대구지방국세청 관서대항 테니스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동대구 세무서, 서대구 세무서 등 7개의 세무서 팀과 회계사회, 세무사회 각각 한 팀씩 모두 10개 팀이 출전했는데요. 경기는 5팀씩 조를 나눠 예선전을 치른 뒤 각 조별로 1위부터 3위까지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승전을 치러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 경기가 거듭될수록 손에 땀을 쥐는 승부도 계속되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접전 끝에 본선 진출 6개 팀이 정해졌습니다. 예선전이 끝나고 점심을 먹는 직원들. 아침부터 열심히 뛰었던 탓에 유난히 더 점심이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본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경기에 지칠 법도 하건만 저마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데요. 그렇게 지방청팀을 비롯해 서대구팀과 경주 포항팀 그리고 상주 김천팀이 4강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결승을 두고 펼쳐지는 숨막히는 대결. 결승이 눈앞에 있는 만큼 직원들 모두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보는데요. 강한 서브로 마지막 득점을 얻으며 서대구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서대구 6분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모여서 우승을 하고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첫 게임을 좀 어렵게 시작했는데 계속 이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우승까지 얻는 걸 다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승과 준우승 3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되는데요. 비록 모든 직원들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뛰고 운동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낸 직원들. 대회 진행 도중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뭐니뭐니 해도 우리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상자 없이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는 데에서 뭐 진행자로서 뭐 가장 기쁘고 또 안도의 한숨이 이제 나옵니다. 업무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시간. 앞으로도 오늘 하루를 디딤돌 삼아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더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네!